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지금 미국 여론조사 잠깐 살펴보면요. 하버드 해리스 여론조사 보시면 트럼프 59%, 드산티스 14%.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뭐 게임이 안 됩니다. 전혀 게임이 안 되고요. 제너럴 일렉션에서 트럼프 대 바이든을 봐도요. 트럼프 52, 바이든 47. 마켓 로스 쿨 폴에서 이렇게 나오고 더힐 정치 전문 매체 보도한 거 보면요. 바이든을 트럼프가 7%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 또 다른 여론조사 보면 트럼프가 바이든을 6%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다. 계속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를 당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만 지지율 끄떡없다라는 거고요. 또 요즘 들어서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죠. 민주당 내에서 실제로 바이든을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케네디 주니어가 주장하는 그런 공약이나 이런 게 공화당 같은데? 라고 해서 대통령을 트럼프로, 부통령을 로버트 케네디로 하면 안 되느냐?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합이지만 이거는 반드시 위닝 티켓인데? 슬램덩크인데?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의 전략 보안 디렉터가 걱정 마. 트럼프 절대 당선 안 돼. 우리가 I made F sure of that. 확실하게 조치해 놨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번에는 어떨까요? 그리고 원래 정치인들이 부자가 정치하는 건 오케이. 하지만 정치인이 돼서 부자가 되는 거는 안될 일이죠. 부정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부패가 있었고. 자, 그런데 이거 보시면 놀랄 겁니다. Before and after. 정치인들의 재산입니다. 트럼프 4.5 빌리언 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 3빌리언으로 줄었어요. 오바마 3밀리언 달러. 정치하기 전엔 3밀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40밀리언 달러로 늘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48만 달러 있었는데 지금은 100밀리언 달러로 늘었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요? 무슨 일일까요? 자, 이 케네디가와 트럼프 관계가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케네디의 아들, 존 F. 케네디의 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어요. 조지라는 매거진을 만들었었죠. 근데 그때 1999년 6월 달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나의 절친, 도널드 트럼프가 만약 정치를 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그리고 희생을 하기로 결심을 한다면, 자신의 빌리어네어 라이프스타일을 희생을 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만약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는 unstoppable force, 막을 수 없는 힘이 될 거다. 그리고 ultimate justice를 위해서 막을 수 없는 힘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이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의 이익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의 절친 트럼프가 만약 그의 빌리어네어 라이프스타일, 호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포기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다면 트럼프는 궁극적인 정의 실현을 위해서 unstoppable force, 엄청난 막을 수 없는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기소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Hope you had fun investigating me. 나 조사하면서 재밌었어? Now it's my turn. 이제 내 차례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컨 여론조사 보면요. 테네시주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을 55대 34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테네시주에서 이렇게 나타났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짤도 있습니다. Women for Biden. 바이든을 지지하는 여성들. 다 트랜스젠더. 남잔데 여자로 바꾼 이런 사람들이 Women for Biden 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진짜 웃겼고요. 그래서 자꾸만 트럼프 케네디 2024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The more I think about it, the more I like this. 점점 생각할수록 이 조합 너무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 다시 되면 중국이 미국의 farmland, 농장, 농지를 사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겠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를 사는 것도 철저하게 금지시키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John F. Kennedy의 조카 Robert F. Kennedy Jr.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곳이든지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는 사람들 그리고 책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절대 좋은 사람들이었던 예는 없다. 역사상 그런 적은 없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람치고 좋은 사람 절대 없다. 바이든 행정부를 겨냥한 얘기죠. 그리고 Oversight Committee Chairman James Comer 공화당 의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든 Criminal Bribery Scandal이라고 딱 표현을 하면서요. 바이든 패밀리가 뇌물 받은 스캔들 얘기를 하면서요. Bank records don't lie. 은행 레코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인 거죠. 그리고 이거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리고 좀 놀라운 게 트위터 CEO를 했던 잭 돌시가 있잖아요. CIA가 JFK를 암살했다라고 믿는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100%라고 다 하면서 without doubt 의심의 여지가 없다. JFK가 베트남 전쟁이 더 커지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암살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여기 보여드리면 제임스 코머 의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든 패밀리가 뇌물을 얼마나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거가 점점 더 산처럼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점점 더 쌓여가고 있고 이 내부 고발자도 나왔고요. 동영상에서 내부 고발 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악관에서 이제 이 코케인 때문에 시끄러운 이런 상황에서요.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방송 인터뷰를 했습니다. 뉴스맥스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발언들 많이 하더라고요. 자신의 삼촌 존 F. 케네디는 미국 정부 CIA가 암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미국 정부 CIA 쿠데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Beyond reasonable doubt. 의심할 여지 없이 CIA가 암살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CIA는 이런 다큐먼트가 있는데 이걸 60년 동안 커버업 숨겨왔다. 오픈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CIA의 JFK 관련 이 서류를 오픈을 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는데도 바이든 행정부가 이 기밀 서류를 오픈을 안 했답니다. 이게 4,000 다큐먼트래요. 서류가 4,000개래요. 4,000개. 60년 동안 CIA가 오픈하지 않은 서류라고 하면서 CIA가 숨기고 있다. 이 서류들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삼촌 JFK가 CIA에 의해서 암살당했다는 거 여기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69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70세예요. 70세. 선거에 나가서 당선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었더니 딱 대답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나에게 플랜 B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에게는 플랜 B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삼촌의 JFK 비밀 파일 이거 내가 대통령 돼서 다 오픈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가 또 무슨 일당하지 않나 걱정이 되기도 해요. 백신에 대해서도 엄청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나왔던 유튜브 동영상 다 삭제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조금 나와 있는 이런 서류들이 있어요. 존 F. 케네디의 암살에 관련된 정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정보를 공개하라라는 명령, 법원 명령이 있었는데도 CIA가 공개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RFK가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운동하는 장면들, 이게 아주 화제가 됐거든요. 이게 동영상으로 올라와서 화제가 됐는데 이분 나이가 70세인데요. 그래서 자기가 이 운동하는 동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 딥페이크 아니냐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대요. 영상 합성한 거 아니냐, 다른 사람 몸에다가 얼굴만 붙여넣는 딥페이크 아니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앵커가 물어봤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도 이분이 민주당 후보잖아요. 약간 대답을 피해가더라고요. 대통령은 건강해야 된다. Physically, mentally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삼촌 JFK도 피지컬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다. 나도 마찬가지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인들은
건강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된다 라고 하면서 나중에 막 웃으면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 그리고 뭐 이런 일을 밝히는 거 두렵지 않냐 라고 물었더니 딱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자녀가 7명인데 그 7명의 자녀가 다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른 일은 I don't care다. 내가 위협을 받건 위험에 처하건 그거는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아이들이 나를 사랑한다. 이 얘기를 딱 하고 인터뷰를 마치더라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